안녕하십니까. 세미코리아의 조현대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오늘 기자회견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아침부터 눈이 와서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행히 지금 거쳐서 다행이고요. 그래도 여러 또 기자분들이 이렇게 시간 맞춰서 잘 와주셔서 더욱더 저희들이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발표를 잘 해가지고 오늘의 기자회견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 아마 저희 세미콘 행사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세미콘하고 동시에 열리는 LED 코리아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그 LED 세미콘하고 LED 코리아에 대한 행사 개요, 그다음에 행사의 의의,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저희 그 행사를 후원해주고 있는 후원사에 대한 후원사에 대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시회 그 갖고 있는 그 하이라이트,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주제하고 그 다음에 그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프레스룸에 대해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미콘 코리아는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최대의 반도체의 그 산업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우리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올해 29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D 코리아 저희 전시회는 올해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일 동안 그 코엑스 전관을 사용하는 1층, 3층 전관을 사용하는 저희들이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주최는 잘 아시겠지만 세미 국제 반도체 장비 제로 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의의를 저희들이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에 관련되는 그 내용을 보면 한 네 가지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한국 반도체 산업이 그 과거 한 30년 동안 저희들 꾸준한 노력을 한 덕택에 저희들 상당히 위상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KPEX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미콘 전시회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아시겠지만은 반도체가 엄청난 다양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자동차라든지 IoT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을 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키노트라든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반도체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세미나라든지 저희들이 STS 그 심포지움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미콘은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대해서 그 저희 해운사뿐만 아니라 비해운사 여러분들께서 선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저희들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LED 전시회가 올해 10회째 열리고 있는데 그 사이즈는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LED 산업이 한국의 LED 산업이 많이 고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의 그 과잉 투자로 인해가 상당히 공급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 산업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서 그에 따라서 저희 LED 코리아 전시회도 사이즈가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세미콘 코리아는 1987년도에 시작을 하여서 올해 29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D 코리아는 올해 10회째입니다. 그리고 그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그 규모를 보면은 한 20개국에서 한 540여 개 업체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40여 개 회사가 더 늘어났고요.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방문객은 한 4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한 두 달 정도 저희들 사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온라인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사전 등록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봐서 이번에는 아마 저희 전시 한 3일 동안 방문하는 숫자의 사람의 숫자가 한 4만 명을 더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면적은 3만 6천 잠깐 넘는 그런 스퀘어미터인데요. 저희들이 부스 숫자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도 가장 그 넓은 역사상 가장 큰 넓은 스페이스의 그런 세미콘 코리아가 전시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한 그 세미나, 뭐 심포지움, 포럼, 뭐 다양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도 총 시간을 따지면 한 6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시간씩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총 연사의 숫자는 국내외 총 연사의 숫자는 한 100명 가까운 그런 연사들이 참여하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서의 숫자는 올해 부서는 한 1870개 부서가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70여 개 늘어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5년 전에 비해서 한 430개 정도 더 늘어난 그런 부스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거는 저희들이 물론 운도 좋았고 노력도 열심히 했습니다만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치가 그마침 더 강화가 되고 또 한국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이 투자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남으로 해서 전 세계 장비 재료 회사들이 한국의 반도체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그마침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그 전시회사, 전시회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분포를 보면은, 국내 회사 한 60%, 해외 회사들이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사는 저희들이 그 국내외 회원사, 국내외 회사들이 다 총망라해서 한 30개 넘게, 총 제가 세어보니까 총 31개 회사들이 저희 행사들을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자 회사들, 삼성, SK하이닉스, 그 다음 동부하이텍,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다 나와서 그 저희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저희 행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다 아는 뭐 그런 뭐 회사들, 전 세계 1, 2위 하는 장비 회사들, 그다음에 1, 2위 하는 재료 회사들이 다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회사들한테 제가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이번 행사의 주제는 Connect to Future People and Market Technology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주제에 맞는 행사들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아침 10시에 그 열리는 키노트 스피치입니다. 그 개막 기조 연설은 그 저희 행사의 오프닝 행사이기 때문에 그 기조 연설만 보더라도 이 행사는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키노트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연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Innovation and Inventing the Future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혁신, 미래를 창조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연사는 보시겠지만은 Art the Goods라고 그 EDA 쪽에서 가장 선두주자인 Synopsys라는 그 회사의 그 파운더고 현재 체어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사는 요새 아날로그 반도체가 또 그 상당히 그 뜨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 있어서의 최강자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CTO를 모셔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잘 아시겠지만 요새 반도체가 자동차 쪽에 그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걸로 그렇게 그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아주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때에 맞춰서 저희들은 그 자동차 반도체에서 가장 그 선두를 차지하고는 독일의 아우디의 그 전장 반도체의 총그 헤드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그세 분을 모셔왔는데 내일 꼭 여러분들께서도 이 키노트에 오셔서 그 기조연설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뭐그 아까 저희 전시회가 29회째 됐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전시회 역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저희들 프로그램이 STS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 테크놀로지 심포지움이라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한 20년 넘게 이 행사를 하고 있고 그 반도체 그 제조 공정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세션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퓨터 그러니까 리토그래피부터 시작해서 패키징까지 그다음에 디바이스 쪽도 하나 포함해서 총 6개 세션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거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기술 포럼하고 마켓 세미나가 있는데, 마켓 세미나는, 저희들이 내일, 오후 1시부터, 한 3시간 넘게 마켓, 세미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테스트 쪽, 그 다음에 MI 포럼이 있는데, 여기는 메소로지 앤 인스펙션입니다. 개척 쪽하고, 그 다음에 검사 쪽, 기술을 조망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시스터 LSI 포럼은 일종의, 이번에는 파워 디바이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LSI 포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전시회하면 세미콘 전시회하면 빠뜨리지 않는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그 해외 소자 업체하고의 구매 간담회, 그다음에 해외 장비 회사들하고의 구매 간담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행사를 시작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됐는데 소자 회사들을 초청을 하는 걸 저희들이 Supply Search Program이라고 그럽니다. SSP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의 실트라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소니, 그다음에 일본의 토시바 회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미 저희들이 이제 그 어렌지 되어 있는 미팅은 실테라 한 25개 회사, 소니가 한 23개 회사, 그다음에 토시바가 한 24개 회사고요. 그다음에 그 오이 한국에 저희들이 전시회에 나오는 파츠 회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을 위해서 저희들 구매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는 OEM 회사들, Applied Materials하고 Lamless에서 한국의 파츠 회사들, 컴포넌트 회사들하고 구매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21개 회사, 그다음 이 20개 회사들하고의 회의가 한 3일 동안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 세미 국제 표준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LED 관련 하고요. 그다음에 Information and Control인데 여기는 자동화 쪽이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 그 표준 관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